안녕하세요. 흉부학개론 2020년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흉부학개론에 대해서 한번 녹화를 했었는데 반응이 괜찮았고 여러 가지 댓글이 많이 달려서 오늘 추가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오목가슴하고 새가슴 모두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목가슴이라는 거는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오목가슴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성장기 때 갑자기 키가 크고 연골이 성장하면서 오목가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수술적으로 치료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요. 최근에 흡입기라는 치료가 보조기 같은 치료가 있어서 그거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술만큼의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목가슴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술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새가슴에 대해서는 오목가슴보다도 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는 정상이었지만 급성장기 때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 사이에 갑자기 키가 크면서 새가슴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친구들은 보조기 치료로 대부분이 치료가 되고 성장기를 지나서 뼈나 연골이 굳어지고 나서부터는 보조기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이 하는 오목가슴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아시겠지만 오목가슴은 이전에는 가슴을 열고 크게 수술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1997년도에 미국의 도널드 너스라는 사람이 최소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철심을 이용해서 흉벽을 들어올리는 수술을 고안을 했어요. 모식도를 보시면 이전의 수술 방법은 이 흉골은 남겨둔 채로 여기 늑연골을 양쪽을 다 잘라줬어요. 그래서 이 가슴 절개를 상당히 크게 해야 됐기 때문에 미용상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너스 수술식이라고 하는 방법은 양쪽 옆에 한 1.5cm 정도의 상처만 내고 철심을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포인트로 해서 지렛대 원리로 그걸 180도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흉벽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미세 침습 그 오목가슴 수술이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수술이 많이 늘었고 모양도 훨씬 이쁘게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목가슴 수술의 경우에는 너스 바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 들었는데요. 바의 종류는 왜 이렇게 다양할지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려요. 이 사진을 보시면 오목가슴도 사실은 모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오목가슴이 있는데 다양한 오목가슴을 똑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는 사실은 이 성공률이 높지 않을 뿐더러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철심을 하나만 넣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었는데 그랬더니 철심이 자꾸 돌아가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모양이 이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를 넣는 경우보다는 두 개 이상을 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식을 크게 세 개로 나누었는데요. 두 개 이상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수술 전인데요. 이 옆면에서 보면 가슴이 납작하면서 살짝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철심을 두 개를 이렇게 평행하게 넣고 넣은 철심을 다른 고정장치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나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옆면을 보시면 수술 전보다 훨씬 더 가슴이 많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 CT상에서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던 부분 원래 가슴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볼록해야 되는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수술하고 나서 볼록하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행한 방법으로 두 개의 발을 넣은 경우이고요. 그 다음은 옆면을 보시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많은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처럼 평행한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X자로 크로스로 넣었을 때 올려야 되는 부분에 최대한의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아까 했던 그런 평행한 방법보다도 조금 더 아래쪽까지 더 넓게 올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수술 후 보면 오목했던 가슴이 볼록하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 수술 전 CT에서도 오목한 부분이 볼록하게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잘 보시면 이 5살 남자아이 사진이었는데, 보시면 옆면에서 보면 흉골이 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CT에서 보면 오른쪽이 볼록하면서 오목가슴이 심하고 왼쪽 높이가 오른쪽보다 조금 낮아요. 수술을 해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철심 하나를 넣었죠. 하나를 넣고 옆면에서 보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CT를 보시면 여기 흉골은 정상적으로 올라왔는데 오른쪽 가슴이 튀어나와 있던 부분은 더 튀어나왔어요. 반응성으로 수술 후에 새 가슴이 더 심해진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교정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방법이 흉벽에 밑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눌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같이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요번에는 그래서 제가 다시 수술을 해서 철심을 두 개를 넣었는데 한 레벨에 두 개씩을 넣은 거예요. 보시면 밑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눌러줬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철심을 하나 넣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를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양한 오목가슴의 모양에 맞추어서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비대칭으로 된 오목가슴도 있다고 해요. 특히나 오른쪽이 더 허물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심장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대부분은 사실은 대칭으로 오목가슴이 처음에는 있었다가 심장 박동이 많이 되다가 보면 왼쪽은 그대로인데 오른쪽은 조금 더 함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비대칭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이 오른쪽 비대칭이고 드물게 왼쪽 비대칭이 있는데, 왼쪽 비대칭인 경우는 심장이 많이 눌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할 때도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릴 때는 대부분 대칭이지만 수술 시기가 조금 늦어진다든지 성장하면서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수술하는 게 사실은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비대칭인 경우에는 특히나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금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술 외에 보조기나 운동을 통해서도 완전 치료가 가능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는 수술을 하면서 바로 최상의 결과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보조기 치료를 제가 지금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한 75% 정도예요. 상당히 높게 유지를 한다고 해도 75%인 이유는, 보조기는 프로토콜대로 하기만 하면 100% 좋아져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성실하게 차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처음에는 찾다가도 조금 차다가 보면 요령이 생기고 좀 차기 싫어지고 이러다 보면 원하는 만큼 좋아지지가 않는 거죠. 보조기는 사실은 좀 더 쉽지만 운동 치료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한 오목가슴의 흡입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기 어려운 거를 권하기보다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사실은 권하고, 정말 그래도 의지가 있어서 하겠다면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목가슴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다면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뭐 몇 가지 동작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오목가슴에 대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어요. 뭐냐면 수영이거든요. 유산소 운동인데다가 숨을 크게 크게 쉬면 가슴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영을 꾸준히 시켜주는 게 저는 오목가슴 또는 흉벽 기형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도 분명히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에 합병증이나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목가슴 수술을 예를 들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도 그렇고 많이 들으시겠지만 오목가슴 수술을 하면 꽤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릴수록 뼈가 아직은 성장이 덜 돼 있고 연골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드는 힘이 적게 드니까 통증도 덜하고 모양도 이쁘게 나와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뼈가 굳어지고 연골도 딱딱해지면 당연히 들어올리는 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모양도 덜 이쁘게 나오죠. 합병증도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많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물질을 몸속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이물질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아무래도 뭐 상처가 붓는다라든지 어떤 물이 찬다든지 이러면 그걸 빼주고 뭐 심지어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도로 그 철심을 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합병증은 드물지만 그런 게 있고 이전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철심을 하나를 넣고 보면 아무래도 그게 많은 힘을 하나로 지탱을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돌아가는 합병증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두 개 이상을 넣어서 안정되게 고정을 하고 나면 대부분은 돌아가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은 입원 기간이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입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퇴원하면 뭐 걸어 다니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불편하죠.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은 정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은 2-3주면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전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는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전하고 비슷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재발처럼 다시 모양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정말 원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오목가슴을 교정을 충분히 하고 나면 사실은 재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지만 불완전하게 이 교정을 해 놓게 되면 아무래도 다시 조금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어릴 때 교정을 했는데 드물지만 성장기 때 다시 오목가슴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드물지만. 그래서 이전에는 그 오목가슴 수술하고 철심을 넣은 후에 2년 후에 우리가 발을 제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12살 이상의 아이들을 수술할 때는 대부분 3년 정도를 거치했다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성인을 수술을 해도 사실은 내려앉는 경우는 뭐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면 약간 과교정을 해요. 조금 더 올라오게끔 해서 교정을 해놓으면 빼도 살짝 들어가도 정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목가슴을 약간의 새가슴처럼 과교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튼 흉벽 기형이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도 좀 나오고 그랬지만 자신감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청소년기에 친구들하고 수영장을 간다거나 목욕탕을 간다거나 학교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고 옷을 벗을 때 남들이 모양이 다르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경우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숨기고 이런 경우도 있고 가슴을 펴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목가슴이나 새가슴이 있다면 그거를 교정을 해주는 게 분명히 좋을 것 같고 교정 방법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수술 외에도 보조기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으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단 당시에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좋은지를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흉부학개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도 많은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